죽음의 냄새를 맡고 뱀파이어가 날 찾아왔지. 그래서요? 녀석은 송곳보다 날카로운 이빨로 내 엉덩이를 물고 피를 빼기 시작했어. 엉덩이를 물었댕. 저기요, 엉덩이를 물었다고요? 으흠. 에이, 그 뱀파이어 완전 변태였나 보네. 내가 원했어. 아, 진짜? 아니, 이렇게 장난만 치실 거면은 저 여기 왜 부른 거예요? 사실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내일 신문과 인터넷에 순신이 형님의 기사를 실어줘. 순신이 형님이 누구야? 혹시 이순신 장군? 맞아. 형님과 나는 임진왜란한테 같은 부대 소속이었지. 아, 같은 부대. 외놈들을 물리치던 형님의 모습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 샤샤! 그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온통 외놈들의 피로 물들었으니까 말이야. 아, 그때 형님을 나와 같은 뱀파이어로 만드는 거였는데 말이지.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을 왜 뱀파이어로 만들어요?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일본 놈들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너희들 절대 순신 형님을 잊어서는 안 돼. 오늘도 내일도 성형한 후에도. 아, 절대 잊지 마. 왜 그래요? 오늘은 좀 쉬지. 앞으로 살 신혼집에서 또 왜 보자고 하는 거야. 아유, 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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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오빠, 나 친구들한테 청첩장 다 주고 왔다. 아이고, 잘했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사진도 찍었어. 그래. 봐봐. 얘가 반장, 얘가 부반장, 얘가 급식반장, 얘가 청소, 내가 급식반장. 내가 급식반장이야. 그래, 그래. 친해 보이네. 잘하고 왔어? 그래. 이거 봐보라고. 그래, 뭐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자. 아니, 이거 봐. 아니, 야, 괜찮아 보이는데 왜? 아니, 이거 봐봐. 아니, 야,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해야지! 이런 게 똥망청이야!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해야지.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사진을 찍어온 건데.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결혼하면 남편 될 사람인데 남편 무서운 줄 알아야지. 뭐 남편 무서운 줄 알아. 와, 이 남자 패기 벗어. 우와. 왜 그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와, 기가 막. 뭐 남편 무서운 줄 알아? 그래 난 뭐 평생 남편 무서워하면서 살아야겠네. 그치? 그럼 난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어머, 여봉 일어나세요. 여봉, 어머, 여봉 무서워. 아침 드세요. 식사하세요. 너무 무서워. 어디로 무서워 해야겠네. 오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안 사랑해서 나랑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이러는 거지. 와, 오빠 무서워. 야, 그만해. 나 가부장적인 사람이야. 나 강부자 닮은 사람이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똑같아서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너무 똑같다. 야, 요즘 정말로 너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오빠,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지금 나랑 헤어질 생각한 거지? 아니야, 헤어질 생각은 옛날에나 했지. 아니, 넌 안 그래. 아, 오빠, 편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이 예쁜 집에서 오빠랑 나랑 단 둘이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는데. 그게 행복할까? 아니, 아니 진짜 오빠 당연히 행복하지.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앞치마를 이렇게 싹 입고 이렇게 입 앞치마를 입고 입 앞치마를 안 입고 요리를 하는 거야. 김치찌개. 와, 맛있겠다. 김치찌개를 탁 할 때 막 김치찌개가 버글버글 끓으면 두부를 송송송 썰어서 싹 넣고 위에 치즈 한 장을 탁. 치즈 빼. 왜? 야,
누가 아침부터 치즈를 먹어? 그리고 누가 김치찌개에 치즈를 넣어? 안 먹어. 그럼.